소리도 있지만요. 또 자기 이야기는 막 기분 좋은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 할 사람도 있고 시간대별로 괜찮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만님도 오셨습니다. 언제가 너무 어렵지만 품격으로 참여합니다. 언제가 저도 한 번 트레이닝 운영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힌트곡으로 드렸던 노래가 이수진의 내가 지은 모든 죄업이었잖아요. 의미는 자체가 다른데 강현님도 오셨어요. 은혜를 알긴 하는데 어제 좀 바쁠 수 있을지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큰 거를 크게 감내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은혜가 되는 생각을 하세요. 다현맘님도 오셨어요. 힌트가 많이 되는 노래 많네요. 지수님 오셨어요. 지금 모음이 귀여워하십니다. 이선자님도 오셨네요. 1번 지은,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물어보고 함께 일상할 수 있을 때 감사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급하게 있고 빨리 끝났습니다. 이럴 때도 안문철님, 김성원님, 양지원님, 양미리님, 김성원님, 김준혜님, 다오셨습니다. 이 중에 두 분 선정하겠습니다. 빅코너 4-7 쓰시는 분 금요일날 마음은 조금 가볍다. 주말엔 집콕하겠지만 마음은 유상원님도 오셨습니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음식 준비하면서 들어와 가셨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조금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원불교 알림 책 결정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조치과 그런 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자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특히 기침이 나올 때는 반드시 옷소매로 코를 가리는 데 특히 지켜주시고요. 손만 깨끗이 씻는다고 예방되는 건 아니죠. 손으로 얼굴 가급적이면 만지지 마세요.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침과 인후통,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타이머 접촉하지 마시고 알코올 없어 질병 빼고 일상적으로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어플리 교리 또는 변산 실버 경기를 주제로 한 문화 상품, 캐릭터 창작 상담, 문학 작품도 부문별 1인 1작품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7일까지입니다. 어플리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셔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플리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구는 대각 개교절을 맞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대각 이벤트가 4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각 낱말 퍼즐과 뜻가림 찾기,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은혜 편지 작성 등 다양한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대각 개교절의 의미와 기쁨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대각 개교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상황 대구에서는 원기 대구 5년 기간제
원블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교정원 교육부로 문의해 주세요.